자, 우리 저기 연합회님이 대주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점점 질문이 좀 들어올라와. 인건비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 과제를 두 개를 하고 있는데요. 과제가 마무리되기 3개월, 3, 4개월 전이래요. 그런데 두 개를 합쳐서 보니까 참여율 100%를 맞추고 있는데 인력에 로스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과제가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월별 인건비 계산할 때 그 두 가지 합쳐서 100%가 넘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와, 확실히 우리 정신의 카페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사실 이런 거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중기청 과제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과제 종료가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한편 과제 종료 6개월 이내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중기청 과제의 수와 수의 당해 수행 개수가 2개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그 과제 제한 수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이 뭐냐면요, 중기청 과제는 1년에 2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이 이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뭐 이 과제는 30%, 이 과제는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과제를 100% 다 투여해서 두 개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 못 하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개를 100%씩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 인건비를 맞추는 거가 있는데 과제 마감 4개월 전에서는 합산하지 않아도 된대요. 예. 즐기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과제 안 하니까 저 연합회님 안 하니까 이 영상 다시 보는 분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예. 자세한 해석은 정신의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제가 보면 처음 배운 건데 경영혁신 마일리지라는 게 있대요. 경영혁신 마일리지를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요? 라는 게 있어요. 인업인증 업체라서 회원가입을 해보니까 140점이 붙어있더래요. 경영혁신 마일리지라는 사이트에. 즐겨요. 즐기다 보면 알게 돼요. 그냥 필요하면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떡볶이에 뭐가 들어간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떡볶이 장사하려고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알게 돼요. 필요하면. 일부러 제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읽어보다가 나중에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가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아 이거 정신 카페 있었지? 이러고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노웨어입니다. 노웨어. 노하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노하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고 노웨어는 어디 있는지 어디에 답이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노하우를 알면 노웨어를 알면 됩니다. 어디에 답이 있는지. 모든 답은 정신 및 카페에 있습니다. 정신 및 카페에 가입만 계속하고 있으면 돼요. 평생 회원을 가입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런 거로 끝입니다. 거기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경영혁신 마일리지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요? 마일리지 500점당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과제를 할 때. 와. 그럼 마일리지를 500점을 쌓을 때마다 1점의 가점을 부여받는 거니까. 맞아요. 정신만 알면 노후 걱정이 없어요. 네. 우스꽝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홈페이지 가보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점수가 쌓이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네. 마지막 질문은요.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랍니다. 부동산 관련 주거래 은행 및 신보에서 담보로 시설 금액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거래 은행에서는 더 이상 융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도 확인하고 있는데 운전자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도자금도 신청을 하여 이자보전을 받아보았지만 금융기관에서 융자 수첩을 발급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운전자금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운영자분께 답변을 해주셨어요. 신보로부터 추가 보증을 받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년도 매출액의 25%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외한 신용담보 잔액을 차감한 게 보증한도 금액입니다. 이거는 통합보증한도는 저희 질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보증한도 금액 안에서 추가 보증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질문에 제가 안 빼는 게 뭐냐면, 얘가 창업기업이라서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매출을 만들고 나서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이번 주 질문 다 어렵네요. 그쵸? 저도 어려워요. 근데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는 거라서 소개해봤습니다. 짜잔. 다음 코너는요, 막간 홍보입니다. 향수입니다. 향수. 향수 좀 사주세요. 베네티엔의 오드 퍼퓸 디플로메이트. 예. 크리스티안 디올 자도르라는 향수였는데 인터넷 최저가라고 합니다. 네. 연합회님 하나씩 사줘요. 좀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갖고 싶으면. 제일 싸요. 인터넷 제일 싸요. 저희가. 맞아. 떡볶이도 많이 팔면서 하루에 100만원을 벌지 않나? 주스 떡볶이? 엄청 많이 벌겠다. 한 달이면 3천만원 버네. 오 대박. 부럽다. 연합회님 대박 대박.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떡볶이 하루에 얼마나 매출 올리나? 궁금하네 갑자기. 아 계속 벌면 갚으면 되지 뭐. 연합회님은 공개해봐요. 떡볶이 그 저기 창업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돈 대략? 대략 나도 떡볶이 조수 떡볶이 하나 할지 모르잖아. 궁금하니까 알려줘요. 궁금하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조그만 상가가 하나 나왔어요. 조그만 상가 하나 비어있는데 몇 달째 비어있네. 원래 반찬 가게 하던 곳인데 딱 그 자리가 분식점이야. 1억은 넘었겠죠 당연히.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1억 정도 들었겠죠 뭐.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자영업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하는 자영업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오케이 1억이 넘었다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벌어요? 푸드트럭에 장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죠? 옛날 그 뭐지 라보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쉐보레 나온 라보 같은 거 조그만 거에다가 뒤에다가 떡볶이. 하긴 우리 아파트 앞에도 밤마다 그 푸드트럭이 와요. 그래서 순대, 뭐 새우튀김, 곱창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요일별로 오는 그걸 다 사먹어요. 아까 우리 동네도 조수 떡볶이 있긴 있어요. 배달도 해주던데? 잘 보니까 향수 좀 사라고! 향수 하나만 사봐요, 좀. 아, 그, 장소가 위치가 좋은가 보다. 초진 고객이 많은 거니까. 번개상가가 아닌가 보네? 위치가 어디에요 근데? 제가 내일 평촌에 가거든요 저녁때. 평촌 아마 범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범계 쪽에서 밤 9시쯤에 미팅이 있어갖고 갈 건데 저기 연합회님네 매장 가서 떡볶이 먹을까요? 비산 3동? 범계가 아니고? 멀다 그럼. 그럼 좀 일찍 가서 떡볶이 먹고 9시에 걸어 가면 되겠다. 비산시장 가서 조수떡볶이 찾으면 되나요? 비산시장 가서 조수떡볶이를 먹으면 되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정확한 위치를 알면 가서 좀 사올 텐데. 아이스링크 있는데, 오케이. 맞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했다.
먹으러 갈게요. 저기 조수석 포기에 순대랑 튀김이나 먹어야겠다. 오뎅이랑. 아, 갑자기 먹고 싶다. 자,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추천과제가 있습니다. 벌써 35분이에요. 제 카톡으로 정확한 주소 찍어주세요. 네. 뭐, 오지 말래 또.